폭우가 쏟아지면서 호남 지역 강과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생겼습니다.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로는 하천이 돼버렸습니다. 도로 옆으로 토사와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기도 합니다. 폭우, 폭염, 가뭄 등 날씨는 인류 생존과 우리 생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전쟁의 승패에도 날씨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한다. 정확한 기상 데이터가 없었던 2차 세계대전 당시 한 기상 전문 장교는 해상 날씨를 자세히 관측하고 과감한 결정을 한 결과 연합군이 북아프리카 해안에 상륙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오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북아프리카 상륙작전의 성공에 날씨가 얼마나 중요한 변수가 됐는지 알아본다. 인류 역사 속에서 90% 이상,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은 전쟁과 함께하는 역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저희가 연구하고 알아가서 우리 미래를 좀 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인류가 전쟁과 함께 나아간 시간보다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먼데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여러분께 역사 속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민지 씨는 혹시 아침에 TV 켜세요? 먼저 폰을 잡죠. 저는 무조건 TV부터 켜요. 왜냐면 제가 딱 일어나서 활동하는 시간이 딱 뉴스 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뉴스 끝에 항상 있는 것은 날씨예요. 네. 이 날씨가 지금도 사실 우리 생활에 엄청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전 낚시 좋아하거든요. 낚시는 날씨 때문에 정말 전체가 좌지우지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역사를 생각해보면 그 옛날 그 역사 속에서는 날씨가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날씨는 자연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날씨가 전쟁에서도 승패를 가르고 또 전략, 전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날씨에 관련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와 함께해 주실 임용환 소장님, 이세영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임 소장님은 이제 비 올 때쯤 되면 느끼시는 나이가 아니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요. 아니시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취미 생활에 비 피해 다니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이 정도면 나가도 되겠다. 우산 없이 다녀도 되겠다. 취미 생활. YTN 뉴스를 보시면 됩니다. 날씨가 딱딱 들어맞습니다. 아 근데 사실 날씨와 전쟁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언뜻 제가 선생님한테 배운 것만 따져도 정말 영향을 많이 끼치죠.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런 말을 했어요. 훌륭한 장군은 전략을 공부한다. 유능한 장군은 병참. 이게 더 중요하다. 병참을 공부한다. 그런데 전쟁에서 정말 승리하는 장군은 날씨를 연구한다.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면 보통 전략, 전술만을 생각했었는데 날씨가 큰 영향을 미쳤다니 좀 놀라운데요. 그럼 그때는 예측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도 없었을 텐데 어땠나요? 그러니까 기상 장비가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손자병법에도 도천지장법이라고 전략을 세울 때 고려해야 될 다섯 가지 요소가 있어요. 손자병법 강의하는 분들은 맨날 이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뭐 맞는 말인데 네. 근데 이게 가끔 좀 과잉. 예를 들면 손자도 말하기를 훌륭한 장수는 미로는 천문을 알고 사람을 알고 지리에 통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 천문에 통달한다 그러면 이게 또 갑자기 무슨 생각 나잖아. 네. 뭐 하늘을 보고 하늘에 뭐 적장이 내일 죽을 것이야 뭐 이런 거. 네. 근데 손자는 이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 천이라는 건 결국 기후와 날씨다. 그런데 날씨라는 건 변수가 아니고 상수라는 거예요. 결국 전술은 주어진 상황에 얼마나 적절하게 맞추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온다라고 예측하는 사람과 한 시간 동안 100mm 폭우가 쏟아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대응법이 달라지겠죠. 전투에는 지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날씨가 정말 큰 영향을 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날씨나 기후에 맞춰서 하는 건 당연하죠. 겨울에 싸우는데 반팔 입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큰 구조고 전쟁사에서 날씨가 무슨 순간에 운명을 바꿨다는 건 이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 얼마나 그것을 잘 이용하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그거를 그러면
순간순간 변화해서 적응한 막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1942년 11월에 있었던 미군의 북아프리카 상륙 작전입니다. 당시 이게 모로코에 상륙하는데 이곳에는 프랑스의 BC 정권이라고 이제 점령된 다음에 나치에 협력했던 BC 정권의 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프랑스 군대가 깃발 바꿔 들고 이제 독일군 편에선 군대였죠. 그래서 이곳에 상륙하게 됩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스탈린하고 처칠하고 서로 정말 미워하는 사이였어요. 특히 처칠은 골수 반공주의자였거든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전 세계를 오염시키는 암세포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스탈린은 영국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빨 빠진 호랑이 웃기고 있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런데 전쟁 맞는 말만 했네. 좀 세긴 하지만 그래도 암세포보다는 호랑이가 낫다. 그렇죠. 그렇죠. 좀 덜하죠. 그런데 독일이라는 공통의 히틀러라는 공통의 적이 생겼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 처칠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독일을 잡기 위해서 악마하고도 악수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련을 지원했는데 이제 미국도 지원하고 근데 소련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야 지금 독일하고 전쟁을 하는데 피는 우리만 흘리고 있다. 지금 뭐 우리가 이미 동부전선에서 우리는 지금 몇 백만의 피를 흘리고 있다. 도대체 너희는 한계 뭐냐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압박을 합니다. 미국과 영국을 뭐라고 압박을 하냐면 어딘가에서 제2전선을 형성을 해서 독일군의 전력을 분산시켜라. 또 하나 미국한테는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너네 이때 사실 소련이 전적으로 이제 전쟁 물자를 미국한테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너네 왜 전차 제작용 강판을 한 달에 천만 톤밖에 안 주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너네 역량이면 5천만 톤 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하고 전쟁이 터져서 네.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처칠하고 얘기를 해서 처칠이 소련의 요구를 들어주자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북아프리카 상륙작전, 토치작전이 성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군의 전선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네. 소련의 징징거림을 받아준 게 북아프리카 상륙작전이네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장소는 좀 달랐어요. 네네. 스탈린은 프랑스로 상륙해라. 였고 처칠은 북아프리카로 상륙해라. 근데 여기서는 이제 미군이 이빨편을 들었죠. 이빨편을. 네.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프랑스 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좀 피해가 커 보여요. 사실 그때는 프랑스 상륙할 능력이 안 됐어요. 그럼 하필 왜 모로코로 상륙을 했을까요? 당시 처칠은 그 튀니지에 있는 롬멜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롬멜이 드디어 토브룩으로 함락시킵니다. 이집트 정말 코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쪽, 롬멜 뒤쪽에 상륙해서 쟤를 좀 뒤로 땡겨줘라. 미군 입장에서는 프랑스로 들어가는 건 도저히 불가능했고 그러니까 잘 됐다 이거 소규모 전투로 가보자 그래서 북아프리카로 상륙하게 되고 요 정확하게 이제 카사브랑카를 주 목표로 하는 건 패튼의 전략이었어요. 카사브랑카를 장악해서 철도를 잡아야 된다는데 패튼 성격은 철도보다도 일단 중심을 쳐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었을 겁니다. 패튼이 항상 원한 거 있죠. 롬멜과의 맞짱을 항상 원했었어요. 패튼은 항상 지직지직. 왜냐하면 너무나 롬멜의 명성이 높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견딜 수가 없고 나는 쟤하고 맞짱을 언제나 떠야 돼라고. 결국에는 그게 성사가 안 됐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독일군이 굉장히 위용을 떨치던 딱 시기인데 프랑스로 올라가기엔 피해가 너무 크니까 이제 남쪽 북아프리카로 상륙을 하는데 바다에 상륙이다. 날씨가 뭐 직결되는 내용이네요. 바다에서 진짜 무서운 게 파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르시는 분들 정말 몰라서 가끔 이런 바닷가 같은 데 사람 네. 빠지면 네. 쟤 왜 안 구해 그러는데 네. 못 들어가잖아요. 진짜 못 들어가요. 파도라는 게 정말 무시무시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상륙정을 띄우고 내보내야 되니까 자칫하면은 가다가 다 죽을 수도 그럼요. 있어요. 그래서 파도 높이 제한이 있었어요. 네. 11월 8일 날 상륙 예정인데 11월 6일 오후까지 그쪽에 폭풍우가 치는 거야. 지브롤터 해협 북쪽으로 폭풍우가 와서 워싱턴에서는 이거 일기가 안 된다고 그리고 파도 높이도 예측했는데 네. 넘었다. 안 될 것이다라는 보고가 옵니다. 네.
네, 지금처럼 위성이 떠서 전 세계를 커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당시에는 전 세계를 커버하는 기상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기상대 있는 분한테 들었는데 기상은 데이터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낯선 땅이잖아. 네. 그래서 대강 보니까 폭풍 같으니까 안 돼. 네. 거시적인 일기예보를 내린 거죠. 아. 그런데 이제 현장에 이제 배는 가고 있고 네. 이제 당장 그 현지에서 결정해라. 네. 그 함대 사는 건 보고 결정해라. 네. 그런데 이제 제독이 봤었는 이거 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스티어 중이라는 기상 전문 장교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없다고요. 그쵸? 근데 이 양반이 함대가 가는데 네. 매일 보트 타고 내려가서 현지를 이제 그 파도 상황 이런 거를 직접 관측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지하게 대담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 지브롤터 북쪽에 폭풍이 친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서 폭풍이 치니까 네. 저도 이게 정확히 이해는 못하는데 예를 들면 폭풍이 치면 물이 글로 빨려 나가니까 네. 여기에 일시적으로 파도가 낮아질 거다. 그러니까 뭐 조류 이런 데이터를 자기가 직접 관측하고 파도를 체킹하면서 전전날인가 이 결론을 던졌어요. 야 이게 근데 지금 몇만 명의 목숨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냐 돌리냐 마냐 그러는데 이분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심지어는 사령부에 내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이젠하워까지 이제 그 가까운 데 날라와가지고 네. 이거 안 돼 안 돼 하는데 현재에서 기상 중위가 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을 들은 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중위라고 하면 중대장 정도급인 거잖아요. 무슨 소대장이지. 소대장. 소대장. 맞아요. 소대장. 아니 그런 사람의 말을 아이젠하워급의 장군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조직의 기상 전문가가 그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 그 사람 군인이면서도. 그러니까 현장 지휘관을 믿는다. 현장의 그 작전을 판단할 수 있는 전략가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판단한 사람을 믿는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정말로 상륙하는 당일날 바다가 잔잔할 거라는 대담한 예보를 하는데 이걸 들어줘요. 이틀 뒤엔 잠잠할 것이다. 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가죠. 네. 왜냐하면 돌리려면 미리 돌려야 되잖아. 네. 뭐 갔다가 이거 아니네. 이게 군대는 이게 안 되거든. 그럼요, 네. 그래서 갔는데 결국 6시간 전에 확정을 합니다. 끝까지 좀만 더 해야 안 되는데 이거. 왜냐하면 날씨가 급변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갖고 확신을 하고 가죠. 네. 패튼 장군이 그때 잠을 괜찮아.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냐고. 그렇지. 그리고 나와가지고 바다를 봤더니 그때 쓴 일기가 새벽 2시에 바다에 나가 해안선을 보았다. 바다는 죽은 것처럼 고요했다. 5m 이상 파도가 칠 거라고 그랬는데 죽은 것처럼 고요했다.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듯하다. 된다. 이러는데 더 놀라운 거는 정말 그날 하루였어요. 신이 함께 하는 것처럼 잔잔한 파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상륙정 370척 중에서 64%가 파도에 손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1m 이하였거든요. 근데 만약 5m나 3m였으면 다 뒤집었다는 얘기죠. 정말로 그 찰나의 기상 예보를 통해서 상륙함으로써 북아프리카 상륙 작전에 성공하게 됩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결정이었고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이 중위였고 그걸 장군이 받아들였다는 것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는데 운명을 바꾼 딱 하루였네요. 그 찰나의 순간을 캡치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스티어랑 그 분은 군인이었어요? 기상 전문가였어요? 저도 옛날에 책 읽을 때는 민간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양반 회사 졸업생이었어요. 해군 생활한 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가르치겠죠. 그런 거를 네, 그 자기가 이제 네. 전문 분야 회사 졸업생 중에서 전문 분야를 하는데 네, 기상학을 해서 학위를 받았고 대학원에서 따로 그리고 나중에 이번 저 구축함 함장도 하고 그래요. 대령까지 승리.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기상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해군인데 겸임했던 거죠. 그런 게 또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 전문가를 키우는 게. 될성부른 남으셨네요. 네, 그래서 이 성격도 대단했지. 그 저기 워싱턴에서 하지마 그러는데 자기가 맞습니다라고 우긴다는 거는 근데 또 그만한 열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매일 바다에서 보트 타고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으러 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매일 내려서 자기가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믿어주는 지휘체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연합군 입장에서는 그 많은 걸 앞에 모았는데 얘를 그대로 또
작전 취소하고 되돌리기도 고민이 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항상 전투에 기상 전문가가 같이 가나요? 네, 그런 경우가 많고요. 현대전으로 오면 올수록 그런 게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상 데이터는 누구나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판단해서 항로, 여러 가지 항로나 전투 지역 혹은 특수작전 지역에 예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요즘엔 조금 나은 게 슈퍼컴퓨터가 나오고 나서 그렇죠. 정확도가 대단히 올라갔대요. 그래서 걸프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에서 철수할 때 유전에 불을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쿠웨이트 상공이 완전히 뭐 그냥 새까만 연기를 뒤집혔어요. 근데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바람을 예측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제 이게 하늘길이 열린다라는 걸 예측을 해서 공군이 작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독일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 미국과 영국연합군은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기로 한다. 그러나 모로코 점령을 앞두고 폭풍과 휘몰아치면서 미군은 고민에 빠진다. 그러던 중 파도의 변화를 매일 관측하던 기상 전문 장교의 판단을 믿고 과감한 결정을 한다. 거센 파도가 잔잔해지는 짧은 순간을 이용해 미군은 작전을 감행, 상륙에 성공한다. 근데 날씨가 전황을 바꾼 전투는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또 많은 게 있죠. 일단 상륙 작전에 성공을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목표는 튀니지를 점령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튀니지를 점령하려면 수도 튀니스를 점령해야 되겠죠. 그래서 튀니스까지 가야 되는데 이 상륙 지점에서부터 튀니스까지의 거리가 700km입니다. 뭐네요? 네. 이거를 연합군 당시의 연합군 사령부에서는 2주 안에 점령을 하라고 했어요. 700km를? 네. 와, 강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무리하죠. 그렇죠. 왜 이렇게 무리한 결정을 내렸을까? 네. 사실 이 지역이 11월부터 3월까지 우기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까지 가려면 기계화 부대가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비가 오면 기계화 부대가 기동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가라라고 했었어요. 근데 보병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대부분 기계화 보병이었어요. 이게 생각해보면 이 보름 만에 700km면 네. 일주일 만에 서울에서 부산을 가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연합군의 앤더슨 사령관은 12월 22일에 튀니스 근처에 도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공격을 명령하죠. 바로 영국군 제6기계화사단한테 공격을 명령하는데 네. 이 6기계화사단이 먼저 점령해야 될 곳이 뭐냐면 롱스탑 힐이라는 언덕이었어요. 언덕이에요. 이 언덕을 점령하면 튀니스까지 가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기계화 부대가 같이 못 가요, 언덕으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보병만 투입해서 언덕의 사면을 기어오르게 합니다. 기관총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근데 기관총만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죠. 네. 모든 게 다 뻘뻘. 여기에서 중간에서 딱 걸려요. 네. 걸려서 오도가도 못하는데 여기에다가 독일군이 박격포를 쏟아내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죠. 큰일 났죠. 그래서 이 부대를 구하기 위해서 미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미군이 겨우겨우 이 6기계화사단의 보병들을 구원하고 임무를 교대해요. 네. 그래서 6기계화사단이 겨우 내려옵니다. 네. 겨우 내려와서 재편성을 겨우 마쳤는데 이제는 구하러 갔던 아까 미군이 위험에 빠집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누가 구하러 가냐? 네. 다시 이 부대가 투입이 돼요. 6기계화사단이 또 네, 가요? 다시 가요. 천신만 고 끝에 구해옵니다. 그 과정에서 전사자가 500이 넘게 납니다. 단 하루에 전사자. 그리고선 심지어 어떤 병사가 있었냐면 이 뻘밭에 익사하는 병사가 있었을 정도였어요. 이거를 아이젠하워가 와서 봐요. 네. 와서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이젠하워가 명령을 내립니다. 우기가 끝날 때까지 전투를 중지하라. 이거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우기가 끝날 때까지 네. 전투를 중지했고 그 사이에 독일군은 오히려 방어 진지를 강화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기가 끝난 다음에 연합군이 또 한 번 괴로운 전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상륙까지는 참 날씨를 잘 이용했는데 우기, 언덕을 점령하는 우기 전에 점령해야 되는 요거를 맞추지 못했네요. 결국 전쟁이라는 건 적응이에요. 주어진 조건을 얼마나 타이트하고 정확하게 이용하느냐 싸움인데 기상도 그 변수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굳이 이런 말씀드리긴 그런데 가끔 이제 우리가 국방비라든가 군사 투자할 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뭐 미사일이 엄청 좋대 뭐 비행기가 몇 배로 나른데 이런 데 투자하다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를 양성한다거나 이게 뭔가 당장 쓰임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자꾸 깎고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군대가 앞에 무기만 잔뜩 좋고 뒤에 병참, 기상 이런 쪽에 소홀히 한 군대가 개들을 진창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기 때문에 전쟁을 공부하자는 게 구조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 누가 못하겠어요. 구조적이고 이런 입체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선진국이고 선진적인 지식인이죠. 미국이 왜 그렇게 많이 기상관측 인공위성을 띄우겠어요? 전 세계 기상을 다 관측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네가 어디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작전할지 모르니까. 네, 날씨가 우리의 일상에만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쟁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씨가 인류를 지배한다. 그만큼 날씨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 속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저기에 투자하는 것은 낭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역사 속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은 절대 낭비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가르침 가르쳐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